경남 지역은 오늘도 밤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예상이 되는데요.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새벽에 거의 다 그쳤는데요. 다만 경남 동부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면이 많이 미끄러운 곳이 많고요. 하천의 시정은 200m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면서 오늘 한낮 기온 다시 오르겠습니다. 창원이 31도, 진주 3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요.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자리를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김해, 밀양, 함안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합천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 사천도 32도가 예상되는데요. 야외 활동과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전 해상에서 최고 2.5m로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부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비가 시작된 후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